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네.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어제 증시 상황과 오늘의 증시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병창 부장님. 아, 이제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네. 네, 오늘 또 잘 돼야 또 월요일 기분 좋게 이어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많이 피곤하고 네. 요즘에 코로나 점점 확산이 좀 심하게 돼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죠. 어제 네. 제가 경제TV에서 하는 포럼 코엑스에서 했는데 자리가 수백석인데 5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물론 뭐 코로나로 초청을 안 했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야 지금 이 코로나만 아니면 얼마나 서로들 비대면이 아니 면대면 얼마나 통상 좋을까. 통상 요즘 좀 하는데 거의 없는데 이제 다시 확산돼가지고 그런가 봐. 아, 그래요? 네.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보다는 좀 젊었을 때 주말이 싫고 일하는 게 참 좋았는데 점차로 뭐 시각지장도 피곤해서 그런지 주말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기 목요일까지만 하시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런 건 안 됩니다. 주말은 토요일부터 주말입니다. 주말이 좋아지시는 박병창 부장님. 매일 아침 집에서 5시에 나와서 회사 6시에 제가 문 열고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아... 웃음이 웃음이 아닙니다. 지금 웃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말에 뼈가 있는데 이거. 5시에 넘니도 거금이 꽉 깨물고 지금 말씀하시죠. 아니요. 다들 열심히 살고 있다는 의미로 네. 말씀드립니다. 자, 시작하시죠. 네. 어제 미국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하고 중국 오늘 오랜만에 잠깐 말씀 좀 드리면요. 유럽은 소폭 상승을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 뉴스 3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우려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은 지금 물가가 22년 말에 정상화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경기의 회복 속도가 뭐 다소 둔화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네. 굳건하다 이러면서 긴축 시기는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유럽의 그 차트를 보면요. 전반적으로 신고가 부근에 있습니다. 러시아만 좀 내려왔고요. 지금 제일 봉쇄령이 강하게 하고 있는 오스트리아도 신고가 근처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랜만에 유럽 시장을 보면서 전 세계 시장이 신고가에서 상당히 강한 시장을 보이고 있는데 참 우리 시장이 약한 거였구나 올해를 보면은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건 이제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영향이 컸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유럽 시장의 차트를 좀 봤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어제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중국 차트를 보면 1년 내내 박스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방향 없이 움직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중국의 몇 가지 주요한 뉴스로는 중국의 고령화를 위한 재정 투입한다는 발표와 함께 실버 산업, 제약업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리고 아까 뉴스 3에서 전해주신 것처럼 중국이 개인정보 보호 명목으로 빅테크 규제를 하고 앱 출시 금지 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어제 빅테크 쪽에 근데 텐센트하고 알리바바는 홍콩에서 상승을 했어요. 그래? 아, 예. 근데 본토 증시에서 빅테크 쪽이나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어제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해외 시장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어제 우리 시장은 금리 인상을 했죠. 그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은 상당 부분 우리 시장의 이제 긴축에 대해서 선반영되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은 했지만 아주 뭐 충격적인 그런 모습은 좀 아니었고요.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현선물 매도가 조금 있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살짝 내려왔다 정도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7% 하락해서 2,980포인트, 코스닥은 0.44% 하락해서 1,015포인트를 마감했고요. 하락을 하면 개인들은 항상 좀 사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요. 올라오면 다시 팔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신규 순수 자금 유입은 멈췄습니다. 이제
작년하고 올해 작년에 45조, 올해 75조, 130조 정도 들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것은 이제 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샀다 팔았다 거래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어제 925억 정도 팔았는데요. 올해 이번 주에 1조 4천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그랬고요. 기관들은 여전히 계속 파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금통위에서 25BP 금리 인상하면서 1%로 됐죠. 그러면서 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2022년 내년 1분기에 추가 인상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언급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없었으면은 선반영 됐기 때문에 반등을 좀 했을 것 같은데 비교적 강하게 얘기한 거죠. 예, 예. 요 언급 때문에 반등을 좀 하지 못하고 소폭 하락으로 하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장률은 올해 4% 유지했고요. 내년에는 3% 정도로 보고 있고 물가 상승률은 조금 더 높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했죠. 그리고 1분기에 추가 금리 인상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약세였고요. 금리와 관계된 금융주나 또는 경기 민감주 일부 종목들이 상승을 좀 했고요. 그리고 AR, VR, 메타버스 종목들은 그동안의 조정을 보였고 어제는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은 이제 연휴이고요. 다음 주에부터 이제 뭐 정치적인 노이즈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FN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종목 상세로 가면서 시장이 좀 주춤하는 그런 흐름을 좀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우리 시장의 코스피는 지금 8주째 행복을 하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5개월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11월에는 추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시초가하고 종가가 같은 십자형에 큰 등락이 없는 그런 모양으로 이번 달 마감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상대 강세로 보이고 있고요. 이번 달에 2.3%로 양봉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고점 돌파를 시도를 계속해서 하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3,000포인트 전후에서 등락을 하고 있고요. 이게 8주가입니다. 8주. 무려 두 달간 여기서 3,000포인트 전후에서 등락하고 그러니까. 있는 상황이고요. 아, 진짜 치열한 거예요. 네. 네?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치열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조금 소외된 거죠. 거래량 거래대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강력하게 매도자도 없고 강력한 매수자도 없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매수자나 매도자가 진입을 하는지를 보는 게 코스피의 시장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 트리거가 될 것이냐? 뭐 당연히 환율과 그리고 월말, 연말의 기관 수급의 변화, 이것이 지수의 변화를 이끌 것이고, 그 아직까지는 그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큰 변화 없이 등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더 좀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코스닥에 지금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강력하게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또 한 가지는 메타버스나 콘텐츠 테마가 하락 조정 후에 또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핀테크 5G 반도체 쪽으로 좀 확산되는 분위기를 좀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코스닥의 종목 장세의 기대감이 계속 이뤄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중국이 에타스 관련주들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중국 인민일보에서 감독 당국에서 이거 너무 과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의 기사가 나오면서 뭐 좀 하락을 했다. 예, 예, 어제 그래서 하락을 좀 하면서 어제 지수를 좀 끌어내린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금리 얘기는 뭐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이 뉴스를 가져온 거는요. 지금 현재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평균이 신용대출은 약 4%, 주택담보대출은 약 5% 전후로 있는데요. 이게 내년에 금리 인상하면 5% 6%로 가는 게 아니냐. 네. 5% 6%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리예요, 사실이요. 그렇게 봤을 때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유동성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지 않겠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점차로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잘 반영 또는 수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내년도에 금리 결정을 하는 금통위는요. 1월 14일과 2월 24일과 3월이 없어요. 그럼 지금 어제 코멘트로 봐서는
1월 14일 아니면 2월 24일 둘 중에 한 군데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럼 1.25%가 되잖아요.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가 얼마였냐면 1.5% 정도였어요. 상당히 원위치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의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것에 대한 시장의 반응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채권 투자를 하잖아요. 예, 예. 증권회사에서 저한테 이제 채권 투자 대상 이렇게 이제 채권과 수익률을 보내주거든요. 네네. 어? 이렇게 높아? 이런 것들이 나오더만. 네. 그래서 무슨 무슨 캐피탈 이런 거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안 망하는 거지. 네네. 근데 전에는 그게 2% 초반이었거든요. 어제 보니까 3.5%야. 그러니까 아 그런 내가 느낀 게 아 그러면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이 꽤 생기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 3.5, 아니 뭐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건 아니 무슨 무슨 캐피탈도 이제 그렇죠. 망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 예. IMF 같은 거 맞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고 1년짜리란 말이에요. 예. 2년짜리구나. 2년짜리 일부 샀어요. 예. 3.5%.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리고 시장에 조금 이쪽에 금융 자산이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자율이 3% 4% 가면은 내가 왜 굳이 주식을 그쪽에 조금 넣어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니즈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융회사에서는 이게 오르면은 그런 상품을 또 내놓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내놓기 때문에 자금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급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걱정의 목소리 좀 나올 수 있고 그런 동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제 발표된 내용 중에 10월에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역대급으로 3,268만 대, 전월비 57%예요. 와, 더 놀라운 거는 아이폰 13 시리즈가 출시된 효과라고 하는데 1,076만 대가 10월에 출하됐는데 전월 대비 800%랍니다. 중국? 예, 중국에서요. 엄청나게 이쪽에서 지금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폰 13 효과가. 세대 중에 한 대는 아이폰이네요. 예.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아이폰 13 뭐 획기적인 게 없다. 뭐 이거 팔리겠냐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아이폰에 대한 그 충성도는 대단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중국에. 예. 중국 사람들은 저기 저거 무슨 뭐 하면 뭐 반미 감정하면 뭐 나이키나 태워버리지. 아이폰 이런 거 비싼 거는 아이폰을 안 건드리는 거 그러니까 전혀 안 건드리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요. 이 스마트폰 관련주가 많습니다. IT에. 영향을 좀 분명히 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뉴스는요. 네. 그리고 이제 신분제약 뉴스가 어떻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뭐 특별히 뭐 어떤 코멘트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얘기하면서 3월에 한 1만 원 정도 있었는데 1만 원 전후에 있었는데 9월에 21만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20배 올랐어요. 작년에 신분제약이 최대 화두였어요. 아니, 원래 만 원도 오른 거예요. 최대 화두였어요. 원래 5천 원인가 했었어. 만 원 아래 있었다가 지금 이제 3만 1천 원까지 내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생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어제 비자금 조성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그 주가를 보면은 주가에서 실제로 이익을 기반하지 않으면서 성장성을 가지고서 올라간 종목들이 실제로 이 신풍제약만이 아닌 많은 종목들이 이런 현상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강연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요즘에 MZ시대에 맞는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주체 측에서. 근데 요즘에 MZ시대의 특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얘기하면 하나는 자기 자신들의 그 주장이나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자존감이 굉장히 강해서 일단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잘 밀어붙이는 이런 속성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또 박탈감을 좀 갖고 있어서 뭔가 좀 화끈하게 올라가는 코인처럼 이런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마도 앞으로 많이 올라갔다 빠졌다는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내년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거는 한편으로 보면 또 기회이죠. 또 위험 요소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좀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D램 가격이 139일 만에 반등했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그러니까요. 아주 뭐 큰 의미를 둘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왜냐하면 이게 추세 반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급격하게 디램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약간 반등을 했다는 거는 그래? 이제 저점을 좀 찍는 게 아니야라고 사람들의 마인드가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그것을 수요자들의 마인드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둔화되면서 저점 형성을 할 수 있지 않나 요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또 종목별로 요즘에는 이제 특히 추세가 없기 때문에 종목별로 수급장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제 그 12월 10일 날 코스피와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의 150 정기 변경이 있거든요. 아.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편입 종목은 많이 올라가고 편출 종목은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내 종목이 어디에 들어있나는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이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 들어가면 인덱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많이 편출됐어요. 그동안에 제약바이오가 안 좋았기 때문에 편출의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요. 코스닥 150에 들어있는 편입하고 편출에서는 이것은 어쩌면 호재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악재일 수도 있어요. 또 따로 볼 문제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편입인데도 악재일 수 있고 편출인데도 호재일 수 있다고요? 예. 공매도? 예, 정답입니다.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이 정도는 민감하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네. 코스닥 150에 들어가면 공매도가 가능해요. 공매도 대상이 되고요. 네. 코스닥 150에서 아니, 업체가 나 거부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어, 안 됩니다. 나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갈래. 나 싫어. 옛날도 아니지. 내 친구 중에도 나 임원 안 하려고 임원 안 한다고 손든 사람 있어. 아. 진짜로. 임원 안 한다고? 왜냐면 이제 그 근무 연한이나 이런 거 따져가지고 그냥 부장 연봉 차이 계산해 보니까 부장이 훨씬 낫더래. 승진 안 한다고 사람 많습니다. 승진 안 한다는. 아 그럼 그렇게 해줘요? 아니 나 임원 안 하겠다는 사람 임원 시키나? 못하죠. 예. 못할 못 시키지. 예. 아 그럼 정년은 어쨌든 보장돼 있고. 그럼. 경우는 다르지만 이분들도 머리가 복잡하겠는데. 이제 반대로 편출된 종목은요 공매도에 시달렸다가. 이제 공매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러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은 그냥 공매도 했던 걸 갖고 있던지 이미 산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공매도 쓴 거는. 추가 공매도는 없잖아. 예, 추가 공매도 없으니까 아니면 쇼커버 하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공매도와의 전쟁이다. 그러면 저쪽은 일단 예. 더 추가 공격은 못 하네. 예, 추가 공격 못 하죠. 편출되네. 그럼 돌격앞으로 한번 해볼까?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 아니, 이미 공매도가 막 많이 있는 종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못 하는 거지. 그건 그냥 둘 수 있는 거죠. 있는 거는 그대로 둘 수 있고. 쇼커버나 할 수 있지만. 이거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봐야 되겠다. 어떻게 주가 흐름이 되는가. 예, 수급의 변화가 좀 생길 건데 특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 저는 편출 하나 있습니다. 편출? 네. 뭘까? 메디포스트.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죠. 네, 저는 코스닥 150에 편출 하나 당첨됐습니다. 네. 뭐 그런 의미의 수급 상황을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서 네. 내가 만약에 여기 들어있다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저 금요일이라서 또 새로운 걸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께 꼭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고 그리고 꼭 이런 자리가 아니고 우리 3프로 상담소나 시간을 두고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잠깐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공부 좀 해보자, 생각 좀 해보자. 제가 공부 얘기하니까 맨날 공부해야 되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냥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가는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프로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같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네. 좋겠는데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정보나 루머를 듣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 내가 시세나 차트를 보고서 거래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수급을 보고 거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기업 가치만을 보고 거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기업 가치의 변화를 추정하면서 거래하는 사람인지를 본인을 규정하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가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정보나 루머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은 기업 정보를 많이 아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기 주변에.
그리고 시세나 차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트레이딩 환경이 돼야 되는 거고 수급을 보고 하는 사람은 수급 정보 네트워크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표현이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조금 제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전언이 없어갖고 조금 흐려게 갔습니다. 수급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내 투자의 성공에 중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펀드 매니저. 직접 투자를 하는 사람들,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 투자를 네네네.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네트워크에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사는 종목을 같이 사고 발등같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는 기업 가치를 내가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애널리스트라든지 기업 가치 위주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업 가치 변화라는 건 뭐냐면요. 시비나 제3자 배정 시비, 제3자 배정 유종, M&A, 기업의 가치가 변하는 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업계에 보면은 요런 쪽에 M&A나 요런 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 나오시잖아요. 예. 저 미래세 조인직 상무 이런 분이 예. 그런 분이에요. 예, 요런 IPO 담당 이런 거. 요런 사람들은 뭘 아냐면 아 이 기업이 요번에 제3자 배정으로 뭘 해가지고 그렇지. 그 돈이 들어와가지고 신규 공장을 짓고 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또 알아야겠죠. 그러니 내가 어떤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정보를 누구한테 들어야 되느냐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매매 방법이 다 달라요. 기업 가치를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신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뜨고 있고 굉장히 막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로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종목이 막 굉장히 좋고 뭐 게임도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비교적 큰 돈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한테 메타버스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나는 머리 아파. 나 지금 많이 올랐고 머리 아파서 나 그거 모르겠고 지금 이 주식은 아 이 기업 가치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나는 그냥 이거 사서 기다릴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있어요. 제 주변에 보면요. 그런 분들은 지금 뭐 시장이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가 올라가고에 뭐 배 아파하지도 않고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죠. 자기가 자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가장 좋은 테마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테마에 맞게 매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겠죠.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겠죠.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식을 가지고 내가 5년, 10년 내가 장기 투자할 거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즉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규정을 해보고 그래서 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 정보를 이 투자에 도움이 되는 주변의 지인이나 아니면 정보를 내가 어디서 누구한테 받고 있는가를 규정하고 네. 그리고 그게 맞냐 틀렸냐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나는 투자 전략이나 매매 기간이나 이런 것도 달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네네네. 이런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을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뭔지 모르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도 보고 정보도 듣고 시세도 보고 기업 가치도 따지고 이것저것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보면은 왔다 갔다 하지 왔다 갔다. 네, 어떤 한 가지를 꾸준히 자기 투자에 그래서 우리 항상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기 투자 원칙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진짜 그 판에 박힌 얘기지만 네. 그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본인의 투자의 성향과 돈의 투자 전략을 분명히 갖고 있었을 때 투자 성과가 훨씬 좋았더라. 아,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서. 정 프로는 뭘로 삽니까? 저는 보니까 사실 이제 거의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편이긴 한데 네. 그 중에 좀 더 무게를 두자면 정보 루머 정보 루머에 정보 루머에 가깝습니다. 근데 정보 루머로 샀는데 일단 그 정보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일단 실망하죠. 에이 그 형 진짜 씨. 이렇게 되죠. 배신감 뭐 대부분 이제 프로세스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보로 사가지고 빠지면 정보원을 일단 접촉 안 해. 전화 와도 대충 받아. 그다음에 빠져 있으면 어느 애널리스트가 쓴 걸 기업 가치를 봐. 아, 저평가구나. 그렇죠, 그렇죠. 쭉 가. 그다음에 그래도 더 빠져. 그러면 애널리스트도 신뢰를 안 해. 그죠? 예, 네, 맞습니다. 아니 그걸 왜 자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아,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근데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요. 이런 분들 많아요. 내가 기업 가치 투자하는데 시세 차트만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을 막 폄하합니다. 또 정보 루머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이쪽을 폄하하고 개인 투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증권사 직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 분들은 시세 차트 갖고 거래하거나 뭐 수급만 갖고 하는 사람들 약간 폄하하는 성향이 있고 이런 성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는요 시세 차트나 아니면 기계적 매매만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성공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업 가치만 갖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수급만 갖고 또 증권사 직원들 중에 또 사실 수급만 갖고 투자하는 사람 많거든요. 전화 붙잡고 주변의 네트워크에서 형님 요즘에 뭐 합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만 갖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그거 잘하는 거 자기 네트워크 좋은 그거 하나 갖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떤 거 본인하고 다르다고 해서 뭐 그것이 나쁘다 또는 그것 때문에 뭐 시장이 교란한다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도 한번 더 덧붙여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여섯 번째가 네. 없네요. 3%와 투자한다. 나 3% 보고 투자한다. 뭐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도. 네. 아, 실제로 우리 지하 스튜디오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 진짜 너무 고맙다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하여튼 되게 감사한 분들이 정말 요즘 많습니다. 그중에 정말 감사한 분이죠.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유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